네, 연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매번 이제 IR 자료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도 제가 또 잘하는 종목도 있고 제가 또잘 모르는 종목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난 다음에 뭐, 아, 왜 이걸 대충 얘기하냐? 이걸 왜 이렇게 깊게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걸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쟤는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같이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기업에 대해서 세상에 이걸 미리 보고 이런 거 아니고, 이거를 이제 좀더 쉽게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아유, 왜내 기업을 나쁘게 얘기하냐? 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좋게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감정 싣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같이 공부한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딱 보더라도 화장품 관련된 기업일 것 같죠? 뭐 화장품이죠, 이게. 뭐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같이 안에 내용도 볼게요. 컨텐츠 나오는데 별로 뭐 영향가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게 뭘 봐야 되냐? 경영 성과 이런 거볼 필요 없어요. 저것들 자랑하는 거. 내수 및 수출 비중, 이런 거 조금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어디에 판매가 되는지, 뭐 중국인지 어딘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주요 매출처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럼 6번, 7번. 이것도 요 6번, 7번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먼저 보고. 뒤에 화장품, 우리는 화장품 회사예요. 계속적으로 알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 최근에 안 좋았죠, 지금.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빠졌죠. 대신에 3분기는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기저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바닥을 찍고 넘어서는. 지금 3분기, 4분기가 기저효과다. 그럼 여기 눈금이 안 보이는 곳, 이 정도를 지금 다시 한번더 차지해 줄 거란 말이잖아요, 지금. 뭡니까? 4분기 실적이. 그렇다니까 결국에는 4분기가 이 화장품주들이 상당한 드라이브를 거는 그 시점이다. 귀에 설화수 보이죠, 설화수. 이런 거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 상당히 좋아하죠. 기능성 화장품이네요. 자, 설화수 계속 뒤에 보입니다. 자, 여기서도 일단 올라왔고, 매출액이 좋게 올라오고 있고, 4분기가 피크다. 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 알았다. 자, 최근 5분기 동안의 성과는 뭐, 올라왔다가, 지금 작년이 이제 저가 권역이었다. 이 말이죠. 작년 4분기도 안 좋았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찍고 서서히 올라왔다가 3분기 조금 주춤하는데, 4분기 기대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제 2016년도까지 쫙 올라왔는데, 2017년도부터 갑자기 쫙 꺾였어요. 자, 내수가 한 51%. 아, 국내 화장품 회사에 납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본, 중국 매출은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지역. 아, 아시아 지역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국내에 이런 밴드 업체로서의 납품을 많이 이루어내고 있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미국도 좀 많고. 이런 거 중요하죠. 미국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환율이 원화 강세보다는 약세일 때좀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매출처가 어디냐? 아무래도 퍼시픽. LG생활건강, 기타, PK지그룹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 국내 업체에 지금 보면 50% 이상, 요게 이제 국내 매출이 나오는 게 여기죠. 자, 벌써 끝났어요? 자, 결국에는 그러면 이 화장품 업계 자체가 지금 4분기를 어느 정도 드라이브를 걸수 있고, 국내 매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결국에는 국내 화장품들이 많이 팔려야지만
실적이 많이 올랐다. 국내 매출이 얼마만큼?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미국이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미국에 대한 매출 자체는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3분기보다 4분기 환율이 지금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업황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주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연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월봉상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왔는데, 지금. 자, 급락 후에 양봉을 한번 펼치면서 반등 넣었다가 시도하다가 또 다시 한번 또 빠지고, 반등 시도하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건 뭐다? 이건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어떻게 한다? 지금 다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로 해서 바닥을 다져줄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지금 실적 자체는 이미 기저효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데 주가 나니까 안 돌아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앞에서 상당한 폭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요렇게 찍고 바닥이 형성됐기 때문에 한 요정도 전후로 지금 현재는 가격이 좀 형성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일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앞에서 빠질 때 거래가 붙었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형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봤을 때는 한 2만원 전후로 해서 바닥이 다져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기업 연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